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영원 전부터 하늘 보좌를 옹위하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각 피조물들과 그 중에서도 특히 택하신 선민으로부터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하느님께 만 입을 모아 큰 찬양을 드려옵니다. 존귀하신 성자이시면서도 이 추한 죄인을 구원하시려 친히 화육 강세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저주의 결박을 풀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먹고 사느라 피곤했던 자들을 이 고마운 구세주 이름으로서 위로해 주시고 마귀의 종되었던 인생을 변화시켜 이 구원의 은총을 널리 펴 전파하는 중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이 지상에 구별하신 성소에 엎드려 주의 성소에 합당한 면류관을 바치며 경배하는 저희의 예배를 열납하시고 이 시간 내내 하늘로서 내리는 무한한 자비의 은혜로서 충만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오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죄로 인해 저주를 자초하고 자신이 사서던 근심과 괴로움에 쌓여 살 수밖에 없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친히 임마누엘로 찾아주셨고 혼자서의 몸부림이나 노력으로선 도저히 갚을 길 없던 그 무거운 죄짐을 우리 대신 십자가의 심으로 완전히 대속해 주신 주님, 인간 세상에 나는 그 어떤 종류의 사랑이란 것도 이 하느님의 무한한 인애와 자비에는 도저히 비교조차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전에 정욕과 쾌락에 즐기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새 생명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고, 바로 이 주님 능력에만 의지함으로 이제는 온갖 환난이나 핍박이 닥쳐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칠전팔기하게 되었사오니 실로 그 어떤 부귀나 명예나 행복도 이 고맙고 믿음직한 구세주와는 결코 바꿀 수 없음을 뜨겁게 고백하며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려옵니다. 오늘도 우리를 저기 사랑하심으로써 이 주의 몸된 교회의 제단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주셨사오니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자랑 따위는 완전히 버리고 오직 은혜의 주님만 귀중히 모시는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발뒤꿈치를 붙잡으려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깨끗이 작별하고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는 가운데 온 세상마저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의를 한 주간 남기고요, 또 이어지는 고난주간과 금요 정사 기념예배와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까지 곧 맞이하게 되겠사오니 경향의 성도들이 더욱 부활주일 맞이 40일 새벽기도 운동에 힘쓰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언약, 곧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영생 부활에 들어가는 구원을 꼭 굳게 붙잡게 주옵소서. 오늘 밤에 드릴 집사의 헌신예배의 은혜를 더하시어 경영의 모든 장립집사님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직분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각자 마땅히 감당해야 할 헌금생활, 봉사생활, 구제생활에 헌신과 희생을 다함으로써 그처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에게 약속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 더 크게 충성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본교에서 사역하셨던 박순신 목사님께서 금주 화요일에 전주 은혜로 교회에서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당신의 사제에게 이미 주신 전도자의 뜨거운 사명감과 한 영혼을 소중히 돌보는 달란트가 이 새로운 사역을 통해 더 신실하게 발휘됨으로써 그 교회 성도들 영직 사역이 충천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금주 수요일에 수요 전도대회를 가지겠사오니 각 교구별로 신방장구 후역장을 중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멀리 가지는 못할지라도 내 집 근처부터 다니며 건질 죄인을 찾는 이 선한 일을 위해 열심과 힘을 다 모아 참으로 우리 경향교회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14만 4천인의 남은 자를 가득 채우는 마지막 시대의 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대양 육대제에 파송된 모든 가는 전도자들을 권념하시어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땅까지 이르는 구령사업의 선두주자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특히 비자 연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강의와 운영의 방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선교지 신학교들을 당신의 강한 오른팔로 굳건히 지켜주옵소서. 민생회복을 기대할 만한 조짐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끝없는 정쟁만 판을 치고 있는 조국의 현실을 불쌍히 여주시어 과거 우리 선조들의 강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국권과 교회의 신앙 자유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그루터기인 교회를 중심으로 이 민족을 위한 거룩한 씨가 되고자 하는 의인 시민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유지되며 북한 동포의 참된 해방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창조주께서 운영하고 작동시키고 계시는 새 부분이 점점 피어나며 철 따라 내려오시는 우리와 함께 온갖 생명 있는 것들의 우미 덮고 순이 나는 이 아름다운 부활의 계절에 경향의 성도 역시 우리의 심령에 심긴 중생의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자라며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 연결된 지체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개인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기업과 교회선을 통해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소생의 기운을 더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엎드린 모든 예배자들이 각자 인격의 지성소를 통해 성령 역사하심과 임마누엘의 임재하심과 성부께서 당신의 양자에게 무한히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예배 시종 내내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전장의 본문 가운데 시간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2018년도 봄학기 경향 어린이 문화교실 개강 모임이 지난주일 오후 2시에 제3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유년초등부 어린이들이 모여 찬양하고 각 문화교실 내용과 강사 소개를 받은 후 등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향의 자녀들이 근본 문화교실을 통하여 교회 중심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경향 30만의 예배자를 위하여 2018년도 상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 친구, 이웃 전도 대상자들을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며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7월 맥주 감사절까지 진행되는 본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작성하신 카드는 제출용 부분을 절취하시어 헌금 주머니나 로비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가양 1교구 나병길 집사의 부친이신 고 나태식 집사님께서 지난 13일에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사회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향 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향 비전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집사회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운동이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계속 진행되는 본 새벽 기도 운동에 가족과 이웃이 함께 동참하여 큰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이 함께 전도하는 수요 전도 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해당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태신자 각기 운동 기간 중 진행되는 전도 대회를 통해 좋은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며 알고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에서 3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송광식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시온 찬양대 임혁원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며 낮에는 교육위원회, 경향비전기도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청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 남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금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나파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20분에 제1주차장에서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학창시절에 보았던 V라는 제목의 영화는
파충류처럼 생긴 외계인들이 지구를 정복하려고 침범해 온 것을 결국에는 인류가 막아내면서 최후의 승리, 즉 V를 거두게 된다는 스토리로 전개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외계인들에게 저항하다가 쫓기게 된 사람들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네를 숨겨달라고 사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주인의 아들은 자기 가족도 같이 외계인들의 보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그때 나이 많은 아버지가 나서서 그 저항군들을 숨겨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들이 우리가 도대체 왜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합니까? 라고 항의하자 그 아버지는 because they need that.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니까 라고 떨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즉 지금 죽음의 위협에 처한 사람에게는 자기를 살려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사람에게는 자기를 구원해 줄 다른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길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된 자기를 그처럼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아니 본인의 희생까지 감수하면서 살려주는 것보다 더 고마운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고마운 구원을 우리 죄인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55장은 소위 초청의 장이라 불립니다. 앞서 54장에서는 서민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 택함을 입은 모든 백성들의 구원과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처럼 구원의 확실성을 선포하고 천국에 대한 소개를 마친 후에 이제는 그 본장에서는 그 예비된 구원잔치의 자리에 만민을 초대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그 고마운 구원의 길이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는 죄인도 오직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느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목마른 자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즉 구원이 꼭 필요한 절박한 인생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처럼 지금 당장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에게 너희는 물로 나오라는 초청이 선포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금상첨화 같은 일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부르시는 사실입니다. 목말라 죽게 된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진 그 무엇을 다 주고라도 물을 사서 마셔야 할 형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생명수를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도 포도주와 젖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맹물만 공짜로 주신다 해도 감지덕지할 수밖에 없는데 물보다 훨씬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선 곧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생명은 그냥 육신의 수명을 좀 더 연장시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최상의 생명인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생명수를 찾고 구하는 대신 오로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원가는 상대도 될 수 없는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하며 영생을 얻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헛된 인생, 피곤한 인생을 살며 하루하루를 오로지 죽음을 향해 더 가까이 가고만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잔치로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육신의 생명에 약간의 행복을 대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선언하시는 대로 곧 영생이라는 이 엄청난 구원이 공짜로 제공되는 참으로 놀라운 잔치입니다. 하지만 1절 하반절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하는 말씀입니다. 돈 없이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사라고 해야 조리에 맞는 말인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참으로 특이한 그레이지만 사실 여기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구원이 우리 죄인에게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느님으로서는 결코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값을 대신 치르신 대속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공짜이지만 성부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이라는 아주 비싼 값을 치르시고서 우리의 생명을 사주시는 참으로 신비하고도 감격스러운 구원인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서 이 구원을 언약을 따라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절의 그는 문장적으로만 보면 3절의 다윗을 받는 말이지만 4절의 미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다윗 왕으로 예표된 메시아를 가리킨 것이 분명합니다. 즉 장차 오실 메시아야말로 이 구원의 언약을 만민에게 선포해 줄 증인인 동시에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만민으로 하여금 누리게 해줄 인도자와 명령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이 놀라운 하느님의 은혜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만민을 초청하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저 원래 죄로 인하여 하느님과 원수가 되어 있던 자들이 내게로 달려오는 저 그 메시아를 영접함으로써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5절 하반절 말씀은 하느님께서 이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놀라운 대속의 구원사역을 통해 진정 왕중의 왕 곧 온 세상의 구세주로 지극히 높여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이처럼 구원에 꼭 필요한 값을 대신 다 갚아놓으신 후에 우리를 향해 오라고 부르시는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여러 차례 반복 강조하시는 대로 이 고마운 복음을 그저 듣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의 죄에 대해 아무 값을 치를 돈도 힘도 없는 즉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는 죄인일 뿐이지만 이처럼 오직 복음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느님께서는 영생이라는 엄청난 구원을 정말 아무 값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직전에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매고 푸는 법부터 시작해서 산소호흡기나 개인 구명대 착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야만 비상사태 발생 시에 승객들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이 그처럼 안내해 주는 내용은 전혀 듣지 않고 이 비행기가 만약 고장나서 불시착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고 자기 혼자서 열심히 연구하는 승객이 만약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 구조나 시설물은 물론 그런 비상 대피 요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승무원들이 가르쳐주는 말 한마디를 잘 듣는 것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기 머리로만 스스로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100배 더 낫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망의 저주에 떨어져 있는 죄인이 영생권을 얻을 수 있는 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의 지혜나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구원 문제에 관하여는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으며 구원을 사기 위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할 능력도 문자 그대로 전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무슨 명상이나 수도를 통해 뭔가를 깨닫는 소위 구도자의 자세가 구원의 길로 이끌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새벽마다 참선이라는 헛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값을 치러야 그 대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크게 착각하면서 사제 앞에 나가서 고해 성설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어떤 보석을 스스로 행하거나 혹은 성인들의 잉여 선행 공로를 모아놓은 공로의 보고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얻어오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참된 생명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헛수구를 반복하고 있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들이 스스로 돌을 닦아서 찾아내고 영생 구원을 너희 자신의 공로로서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라고 말하면 너희는 그냥 듣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사람은 다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공로만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너희는 오로지 그 복음을 경청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스스로 도를 깨닫고자 하는 소위 구두자는 아무리 애써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이 구원의 도를 잘 듣는 청도자만 100%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구원의 길을 찾고 자기의 힘으로 구원의 공로를 쌓으려는 인생은 평생토록 피곤한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직 성경을 통해처럼 밝히 선포해 주시는 복음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이 영생의 말씀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길을 확실히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완전 타락에 빠져있는 악인도 여호와께로 돌아옴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6절 이하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함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성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는 말씀은 앞서 보았던 구원의 초청을 들은 사람이 꼭 나타내야 할 능동적인 반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곧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고 그 고마운 초청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제 자신의 심령으로서 그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입으로서 그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마땅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회개의 조건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오직 진실한 회개만이 이전에 하느님과 원수가 됐던 죄인으로 하여금 하느님께 돌아온 양자로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는 말씀은 곧 그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즉시 발동되는 하느님의 인애와 자비를 약속해 줍니다. 그 결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는 말씀대로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절 역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참 심오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란 곧 만나기 가장 좋은 때란 뜻이며 그는 혹여는 곧 가까이 계실 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사람이 하느님을 찾고 부르기에 가장 좋은 때, 죄인이 하느님께 돌아오기에 가장 적절한 때란 과연 어떤 때입니까? 7절 상반절은 그것을 두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참으로 놀라운 대답을 들려줍니다. 그 혹이, 즉 사람이 하느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란 것은 사람 쪽에서는 예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위치에 그대로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편에서 무슨 구도자의 자세로 구원의 하느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무슨 선행을 통해 의로워져서 그러하신 하느님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간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어제와 조금도 다름없이 여전히 악인의 길에 서 있고 허구한 날 불의의 생각만, 불의한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사람 쪽에서 조금도 움직임이 없었다면 그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바로 하느님 편에서 죄인 쪽으로 더 가까이 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하느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되 단 하나도 없는 바로 그때 오직 하느님 편에서 주도적인, 자발적인, 일방적인 사랑을 발동시켜 주시어 먼저 죄인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느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아직 원수되어 있을 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느님께서 먼저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구원을 확증해주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사람의 생각은 하느님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구원, 모든 빈부의 차이가 없어지고 누구나 다 공짜 떡을 먹으며 살게 해줄 경제적 구원을 메시아로부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그들의 죄를 사하고 영생을 누리게 해줄 구원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사람의 길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길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이 스스로 신적으로 올라가야 한다고만 가르쳤습니다. 소위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평생 의롭게 살고 선한 일만 행하면 성자나 성녀로 영원히 추앙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천하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아무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명명백백하게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구원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은 극과 극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대한 구원 언약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제삼제사 보증해 주셨습니다. 마치 비와 눈이 내리고 싹이 나서 파종하게 되는
창조사역이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 구원사역 역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전 과정이 모두 다 그분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대로 형통하게 완성되어야 말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그대로 따라가면 오직 기쁨과 평안만 넘치는 가운데 반드시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고야 마는 것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열은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는 말씀은 그의 영광스러운 결과를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쓸모없는 잡목 같았던 인생이 고급스러운 나무같이 성화되면서 영화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확신과 중생의 은혜가 곧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나타내주는 확실한 기념과 영영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변명할 길이 없는 죄인이 재판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판사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판사 역시 피고가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해서 감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분까지 내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저 감형 정도가 아니라 칭의입니다. 문자 그대로 아예 죄 없다라고 분명히 죄인인데도 완전한 무죄 방면을 판결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대로 그 죄값은 당신의 독생자의 대속을 통해 이미 다 갚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족에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수도 따위로 골머리를 썩일 필요가 조금도 없으며 죄사함을 받기 위해 고행 따위로 자신을 스스로 괴롭힐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 어떤 악인이라도 그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라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어떤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라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공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라고 이 구원주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죄사함 받은 성도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란 다른 그 어떤 복이나 은혜와는 비교도 될 수 없습니다. 영락없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무죄 방면을 선언해 주시니 정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렇게 중생을 받은 신자도 그 후에 여전히 크고 작은 실족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조금 더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택하신 자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그런 성도를 성화와 견인을 통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로 사람의 생각을 좇고 사람의 길을 따르는 자는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면서 그 어떤 악인이나 불의한 자라도 오직 하늘 앞으로 돌아와 자신의 죄를 자복 회개하기만 하면 즉시 사함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고맙고 기쁜 구원의 은총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더러운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악하고 불의한 자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관계는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처럼 멀고도 먼 사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이는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는 죄인으로서는 한치도 줄일 수가 없으며 완전 타락에 빠져있는 악인으로서는 하나님 쪽으로 조금이라도 다가가기는 고사하고 아주 등을 돌려 점점 더 멀어지고만 있던 간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 편에서 오히려 먼저 우리 쪽으로 가까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강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까지 내려와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정말이지 이보다 더 어떻게 가까이 와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를 찾고 부르라고 구원의 길로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완전 타락과 전적 무능력 상태에 빠져있던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이보다 더 고맙고 깊은 초청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소중한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이 은혜롭게 짝이 없는 구원의 초청에 대해 하나님께서 먼저 가까이 다가와 주실 때 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의 화육 강세를 통해 친히 죄인과의 거리를 아예 제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이 호기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자신의 죄를 자복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꼭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지만 결국 이 초청이 끝나고 이 기회가 사라지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54장의 고백대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을 다 줄이고 부르시는 고마운 초청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죄해도, 약하고 죄해도, 아무리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이며 완전히 타락한 악인이라도 오직 주께로 나가기만 하면 내 추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곧 씻어주십니다. 정말 구원이 꼭 필요한 죄인, 하지만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지혜도 없고 구원의 공로를 치를 힘도 없는 악인을 향하여 오늘도 그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나를 찾고 부르라고 부르시는 이 놀라운 초청 앞에 믿음과 회개로 나옴으로써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는 언약의 복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우리에게 오늘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열고 표하시면 제가 나중에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에 계신 분과 또 아르청 자모실에 함께 예비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잠시만 이 시간 손을 들고 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지구하기 짝이 없는 자존자가 되심으로써 스스로 대를 높이 쌓아 하늘에 닿아 보겠다고 했던 교만한 자들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악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으며 죄와 아무 상관조차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신 까닭에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해졌을 때 대홍수로서 그 모든 죄인을 한순간에 멸망시키셨던 공의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옵니다. 그처럼 사람은 본질적으로 추하고 악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무한한 인애와 자비를 발동시키셔서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며 살리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초청을 오늘 나 같은 죄인 중인 괴수를 향해서도 여전히 선포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로 사람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애쓰는 종교생활이란 오로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헌일의 불가함을 똑바로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아무 돈 없이 값없이 살 수 있는 이 고마운 무조건적 구원의 복음을 마음으로 활짝 열어듣고 영접함으로써 포도주처럼 달콤한 영생과 젖처럼 기름진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아 마시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득도로서 스스로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선행으로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길은 오직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영벌저주로 직행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오늘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염치조차 없는 당자랄지라도 그저
자복해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기꺼이 반갑게 맞으시며 천국 잔치까지 베푸시는 이 구원주 앞에 손들고 돌아옴으로써 변명할 길 없는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 큰 기쁨과 이제부터 그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생활의 참된 평안을 평생토록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죄의 공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조용히 나왔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으며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제사하여 주시고 택함을 받은 그의 은총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부담감 있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십일조와 감사헌금과 보리떡헌금과 여러가지 각종 헌금을 주께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주께 바칠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칠은 광야의 길에서 돌아와 주님이 예비한 생명의 강가로 나온 우리들 그토록 여러 번 새 삶을 스스로 노력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해 낙심해 한 걸음씩
공항교회에서 박성희 교님과 윤운지 찬웅 자녀들과 함께 청년에서 임지영 교님도 등록하셨습니다. 이분들과 카드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는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 층아리는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장경선 집사님, 심정미 권사님께서 자녀의 결혼을 감사드리고 등촌일국의 조순자 권사님께서 생일을 감사해서 강단 꽃꽂이 특별한금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6일 동안에도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대속하신 새 생명을 우리라 하여금 마음껏 영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 시대를 연장시켜 주심으로써 각자의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마음 놓고 일하게 하시고 그 얻게 하신 소득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온전한 십일조로 구별하며 또 여러 감사의 물과 서원의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작정하여 시간 주 앞에 드려오니 이 모든 것 향기롭게 연락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에 크게 사용하시고 많은 열매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경향의 성들로 하여금 썩을 것을 위하여 죽을 것을 위하여서 매일 헛수고하는 인생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좀과 동록이 헤아지 못하는 저 하늘 창고에 영원한 것을 쌓을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서원하고 작정함으로써 그런 것처럼 당신을 나라 어를 위해서 먼저 간구하고 애쓰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 모든 있어야 할 것을 풍성히 더하시는 축복이 그 모든 물질에 섬기는 직장과 생업의 현장 속에서 갑질이 나타나도록 복된 봄의 계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무력하고 추하기만 자에게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초청을 듣고 믿음으로 회개로 나옴으로써 이 생명 되신 주 앞에 점점 더 가까워지며 평생토록 그 사랑의 줄란에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